Dr. L Channel. (목소리) 안녕하세요. 산업기계 수리하는 픽서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QM5번, QM9번 회로차단기와 그 보조접점들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오늘은 아마도 산업장비에서 널리 사용되는 부품 중 하나인 릴레이, 그 릴레이가 전기회로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볼 거예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녹색으로 색인된 KA101WA, KA102W는 릴레이의 NO, 즉 A접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잠깐 초보님들을 위해서 릴레이의 기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갈게요. 릴레이는 다들 잘 알다시피 전기 신호를 이용하여 접점을 개폐해주는 장치예요. 릴레이 코일에 전기가 인가되지 않은 상태를 일반적으로 릴레이가 소자되었다라고 표현하고, 그때 NO 접점은 열리고 NC 접점은 반대로 닫히게 됩니다. 반대로 릴레이 코일에 전기가 인가된 상태를 릴레이가 여자되었다라고 표현하고, 그때 NO 접점은 닫히게 되고 NC 접점은 반대로 열리게 됩니다. 이제 전기 도면에 도시되는 릴레이 기호를 살펴볼까요? 어때요? 어렵지 않게 릴레이의 코일 접점들을 구분할 수 있겠죠? 릴레이에 대해서 난 잘 모르겠다, 부연 설명이 더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픽서엘 채널의 재생 목록에서 릴레이 기초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릴레이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도면으로 돌아가서 회로를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도면에 표시된 KA101WA 기호는 63, 64번 터미널에 연결된 NO 접점이고, 이 릴레이는 E200 전장 캐빈 내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전 영상들을 잘 이해하셨다면 63번 터미널에는 녹색 전선이, 64번 터미널에는 106A1, A1D 문자가 라벨링된 전선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연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릴레이 코일은 어느 페이지에 도시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69페이지에 1열에 도시되어 있죠. 여기에 릴레이 코일이 도시되어 있네요. 릴레이 접점들은 이렇게 도면의 하단에 도시됩니다. 이 릴레이는 8개의 접점을 갖고 있죠. 참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릴레이의 접점들은 코일이 소자된 상태로 도면에 표시됩니다. 이제 이 릴레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죠. 아직 A16 장치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직류 24V가 아웃풋 0번 터미널로부터 출력되어 릴레이의 A1 터미널에 인가되면 릴레이 코일은 여자되고 동시에 모든 접점들이 스위칭됩니다. 도면에 이 릴레이의 역할도 표시되어 있죠. 이 회로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A16 장치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전 영상에서 설명한 대로 파트리스트를 참고하면 되겠죠. 제품의 제조사는 필즈이고 모델은 PNOZ MIP77310 모델입니다. 구글에서 검색해보니 이런 안전 PLC 제품이네요. PLC니까 레드를 읽어보면 출력 조건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들어가죠. 더 깊이 들어가면 한두 시간 강의로는 부족할 겁니다. 여하튼 제가 대신 읽어보니 비상정지 해제 시에 릴레이의 동작 전기가 출력되는 로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비상 스위치가 눌렸을 때는 이 전기가 출력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정도면 이 회로를 충분히 파악했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린 다시 파워 서플라이 기동 조건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장비가 비상정지 상태가 아니면
KA101WA 릴레이의 63, 64번 접점이 닫혀서 파워 서플라이의 기동 조건을 만족시키게 됩니다. 작업자가 비상정지 버튼을 누른다는 것은 매우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상황에서 모든 축들은 즉시 동작을 멈춰야 합니다. 비상 스위치를 누르면 릴레이 접점이 열리고 파워 서플라이는 기동 정지 상태가 되는 거죠. 제작자의 의도가 보이죠? KA102W, KA4W 모두 동일한 릴레이들이니 앞서 설명드린 방식으로 회로를 읽어나가면 어렵지 않게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서버 드라이브가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가정합시다. 어떻게 점검해야 할까요? 우리는 파워 서플라이가 기동하기 위해서는 64번 터미널에 24V 전기가 인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므로 64번 터미널부터 전압을 측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만약 전압이 측정되지 않는다면 회로의 중간 지점을 골라 재차 측정합니다. 그게 현명한 방법이죠. KA101WA 릴레이의 63번 터미널에는 24V가 검출되네요. 64번 터미널은 어떨지 측정해 봐야 되겠죠? 이 상황에선 원인을 두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63, 64번 접점의 고장이나 두 번째는 릴레이 코일이 소재 상태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죠. 이제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릴레이 코일에 전기가 인입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코일에는 전압이 인가되었네요. 이렇게 되면 원인은 63, 64번 접점이 고장 났거나 또는 코일이 타서 여자되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뭐 결론은 이 릴레이를 교환해야 한다는 거겠죠. 자, 이렇게 드라이브 파워 서플라이의 기동 회로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전기도면 읽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영상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유익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전기도면을 펼쳤을 때 그 막막함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길 바라면서 이번 에피소드를 끝으로 전기도면 읽는 방법 영상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아낌없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